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역시 우리는 딱 맞아. 어떻게 멘트도 예?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냐. 아, 선생님 네. 라이브정 없어서 어쩌폰 했대요. 네, 네, 네. 아이고. 네. 어쨌든 우리 라이브정하고 저하고는 컨셉이 잘 맞아요. 맞는 게 그거보다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네. 똘식연분이라니까. 어쨌든 우리 네. 라이브정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네네. 뭐 심심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심심할 일이 없어. 너무 또 MC를 볼 때 상대방하고 전부 너무 안 어울리면 네.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그것도 불편하죠, 사실. 아, 저건 좀 안 맞는다. 왜 저럴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까도 라이브정하고 나하고 이제 아까 그 잠깐 티타임에 로드에 나갔잖아요. 네. 사인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말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하고 그럼 같은 급이잖아요. 아니. 선생님 70이잖아요. 연예인이니까. 뭐 70이야 내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아직은. 아직 용기요 아직은. 알았어요. 뭐 껍데기는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간 네. 오늘 IWS에 새롭게 네. 방송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 지금 이제 모실 또 우리 유명 스타 예. 분이 누구다? 김스타. 스타 예, 예. 중에 김스타. 스타라도 이게 별이 다섯 개. 아, 별 다섯 개. 아니, 대령? 참모총장. 참모총장. 다섯 개. 아, 스타 중에 개. 스타. 예예예예 예, 예, 예. 스타. 예, 예. 김스타님 나와주세요. 예,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예, 어,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우리 김스타님 언제 봐도 우리 김스타님은 네. 예? 스타가 되겠어. 예. 충성. 예. 야 마이크 잡으시고. 네. 예예. 예. 우리 충성. 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오랜만에 예, 예. 배우니 예. 감회가 새롭고 예. 제가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오, 아, 왜요? 노래를 못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즘 우리 가수들이 다 그래. 우울증에 공황장애 네? 난리도 아니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퍼. 진짜. 가수 노래. 근데 우리 김스타님이 이게 예. 한동안 이제 좀 이게 뭐 코로나 위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셨다고 그러시는데. 몸보신 많이. 그래도 김스타님은 이 SNS 상에 전부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댓글이 말도 못해. 어제도 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이게 누구야? 그 라이브정하고 이렇게 데리고. 네, 올 수 없냐고 아니, 공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니 뭐 어우 요 대단한 거죠. 근데 아니 진짜예요 사실이. 아 그러니까 김스타 우리, 아, 우리 저 조감독 저기 좀 한 번 밤 새벽 2시 왔어요 연락을. 아 그러니까 네. 거기는 낮이고 여기 밤이잖아. 그러니까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살이 너무 쪘어. 살. 포동. 아니 김스타 되겠어. 김스타 가수 살이 좀 쪄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짝 마르면 돈이 안 들어와. 아니요. 어? 아직. 어, 귀엽대. 그래. 네. 포동. 순돌이 같대. 순돌이. 아, 그 이러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님한테 인사 먼저 네네. 말씀 먼저 하십시오. 네. 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죠. 이 코로나 진짜 많이 종식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가수들도 이 노래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또 나오니까 가슴도 떨리고 아이고. 얼른 또 노래 이렇게 선사해 드리려고 예, 예, 예. 제 타이틀곡 금이 아냐 예. 그리고 또 영원한 내 사랑 한번 불러다가 드리려고 예,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이 아냐 이 영원한 내 사랑 그거를 누구한테 곡을 받으셨냐고 좀 물어봐.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이동세 선생님한테 받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 듣고 뺐어요. 싶어가 아니고 그거 듣고 싶어가 아니고 사실 우리 김스타 가수님이 네네. 뭐 저한테 곡은 받는 건 사실인데 네네. 이 금이 환향이라는 뜻이 네. 옛날에 그 성춘향이하고 네. 이도령이가 남원에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고향에 그렇죠. 남원에서 이제 어, 금이 환향 예, 금 장원급제에서 금이 환향 오기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제 춘향이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네네. 예, 예. 그런데 우리 김스타가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에요. 뜻을 알아야지 그래도. 그래가지고 금향한 이거 금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 돈 그리고 은은 옷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퐁탕 싣고 어? 밑에 신하를 데리고 예, 예. 이제 남은 땅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렇게가 예, 김스타께란 말이에요. 예, 김스타님 준비해 주시고 출세 한 것이 안 하겠어요. 출세합니다. 네, 자, 그렇지, 그렇지. IWS 깊은 뜻을 내가 예. 그렇지. 그러지 그 출세하죠. 예, 목줄이 터지도록 내가 불러. 근데 길면 3년, 짧으면 1년 안에 아마.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간 예, 지금 이 알겠습니다. 순서는 가수 김스타 분의 김스타 가수님의 예, 타이틀곡입니다. 금이 환향, 예. 영원한 내 사랑 청해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예. 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스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칙칙폭포 칙칙폭포 고향열차 달려간다. 금이 하냐 기다리는 내 사랑 찾아간다. 많은 사연 담은 고향열차야 기적소리 울리거라. 꽃피는 고향산촌 청다운 제인구들 행복 실은 고향열차 인생열차야 힘차게 달려가보자. 칙칙폭포 칙칙폭포 고향열차 달려간다. 금이 하냐 기다리는 내 사랑 찾아간다. 한마는 사연 담은 고향열차야 기적소리 울리거라. 꽃피는 고향산촌 청다운 제인구도 행복 실은 고향열차 인생열차야 힘차게 달려가보자. 한마는 사연 담은 고향열차야 기적소리 울리거라. 꽃피는 고향산촌 청다운 친구도 행복 실은 고향열차 인생열차야 힘차게 달려가보자. 힘차게 달려가보자. 감사합니다. 역시 김스타는 스타가 많네요. 별 다섯 개 장성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먼 곳에서 못 올 건데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방송국까지. 효자 중에 효자네. 전국에 계신 미스 여러분 신청받습니다. 김스타 아직 미혼입니다. 장가 안 가셨죠? 네? 네. 예, 공개 구원합니다. 김스타 포동포동 살찐 김스타 마음에 드시면 예, IWS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영원한 내 사랑 사랑 찾아갑니다. 영원한 내 사랑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울다 지친 내 사랑아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이나 말지 떠돌
가버린 사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당신 사랑 바꿀 실 없어. 사랑한다 속삭였다 믿어달라 애원했다. 영원한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울다 지친 내 사랑아.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이나 말지 떠돌다 가버린 사랑.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당신 사랑 바꿀 순 없어. 사랑한다 속삭였다 믿어달라 애원했다. 영원한 내 사랑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당신 사랑 바꿀 순 없어. 사랑한다 속삭였다 믿어달라 애원했다. 영원한 내 사랑아. 영원한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예, 김수타님의 금의환향. 아. 영원한 내 사랑. 일로 좀 오세요. 예, 예, 앉으세요. 아유, 우리 김수타. 아우, 너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뭐, 최고의 수타. 좀 마실래요? 김수타. 아니, 너무 예.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더니 예. 떨리는 것 같아. 그것도 그거지만 목소리가 안 나오네. 아니요. 아, 이거 아니, 그래서 가수들이 아, 이게 바이 지금 노래 그 정도면 우리 이 가수 대한민국에 따라갈 자가 없어요. 아니, 아니, 그게 최근에. 아니라 비포라트 이게 몸의 바이브레이션이 이, 풀려야 돼. 이 컨디션이 39%뿐이 안 나왔어. 지금도 그래. 여기 아, 저기 이거. 죄송한데 물 좀 한 것 같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수타 언니, 저기, 예. 이 스타일이 우리 한국의 아니, 전통 트로트를 이어나간 아니, 뭐 이거 방송 선두 주자. 관계 없으니까. 어. 아니 지금 정말 아, 고마워요. 네. 멀리서 우와. 아니 어제 청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 충주에서 지금 막 그냥 다 달려. 우리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그냥. 그리고 우리 김수타 가수가요 네네.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이 가요계 보면은. 효녀 가수, 효자 아우, 가수가 저게... 스타가 되더라고. 그렇지. 예. 근데 우리 예. 김스타 가수가 효자 가수예요. 효... 어. 아니 잠깐만 저기 아니 선생님 봐봐. 어. 저기 IW 시청자 여러분 잠깐 여기 네. 예, 김스타 분이 김스타 가수님이 효자인 거는 네. 맞는데 네. 저기 현장에 부모님이 네. 와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부모님한테 아.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한 네. 답이잖아요. 그럼 맞습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아, 아 이거 맞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어느 맞대. 아니 아유, 어느 아 잠깐만 아유,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효자라는 거를 아니 근데 어머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효자 아니라고 하는 부모 있어요? 하여튼간 뭐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 제가 한국 가요 방송이 뭐 케이블 방송도 나가지만 네네. 유튜브 방송에 3만 명이 회원이 있어요. 어, 그럼요. 그러면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블로그, 페이스북, 정말 진짜? 예, 예, 예. 프로넷, 트위티, 포스팅 이거 쭉 추적을 제가 해서 이거 댓글을 아니, 달아요. 그런데 이 김수타 노래가 이 금이 한양에
댓글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니, 효자라고 소문이 났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맞다고 내가 댓글을 대주는데 뭘 그래. 작년에 2만 명 그 축하 그렇죠. 공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어머님 자꾸 공연 때마다 오시잖아요. 메이저로. 뭐 올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아니, 잘한다고 좀 효자라고 소문 났어요. 아 좀만 좀 수습해. 우리 좀 얘기 좀 하게. 아 근데 아니 작년에 시작할 때 저랑 봉사 그 있잖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병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정말 1년 만에 벌써 1년이 딱 지났어. 뭐. 1년하고 네? 2개월 공연도. 4개월 된 것 같아. 하여간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네. 우리가 방송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한번 방송만 하면 이해해 주시고 근데 AWS 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나이부정이 제 말하는데 자꾸 끊고 그래. 예, 예. 하여튼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빨리,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수들 용기 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화이팅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얼른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나이부정 네. 우리 오늘 가수님들이 쭉 이제 1부서부터 지금 오늘 5부까지 쭉 나오는데 네. 다른 가수들은 그렇게 말을 끊느니 어쩌니 나는 대표잖아요 한국가요방송 그런데 원래 이럴 때 대표님은 아니, 좀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안 한대 어째서 김수타만 오면 두 명이 동그래 돼가지고 아니, 아까서부터 동그라진 건 아니고요 네. 여지껏은 다 올드 아니 김수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건 네?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라니까 뭐 아니요 그 사실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네, 뭐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거의가 이제 50대 이상 60대 시니어 이제 대표 가수분들이 쭉쭉쭉 나오셨어요 근데 내가 1년 만에 김수타님을 봤는데 네, 네. 1년 만에 본 거예요? 거의 1년 된 거 같죠? 작년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구나 아니 2만 3천 때 보고 코로나 때문에 남한 선생님 수기 할 때 작년 가을 작년 가을이었죠 네, 작년 가을 2만 3천 때 보고 네. 근데 얼굴이 두 배가 됐어요 아 아니, 그건 아니다 아니요 또 얼굴이 두 배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좀 아니 얼굴이 두 배면 무슨 강호동이야 내가? 아니 강호동 같아. 살이 좀 쪄야지만 남자는. 그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난리났어. 막 아줌마 팬들이 막 귀엽다고 막 볼을 하득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 이빨이 다 빠져나갔어요. 하도 여기 볼따구리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아니 뭐 자기가 정동원이야? 정동원은 정말 이쁘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니 누가 여기 볼을 집어 찍기는 아, 큰일 나 지금. 여기. 아 정말. IWS 시청자 여러분 예. 귀엽게 봐주시고 행복한 예.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김수타님 저 인사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 꼭 예. 전해드리죠. 자 어쨌든 좀 두서 없이 저쪽 보시고 예 아유 어쨌든 두서 없이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했는데요. 아, 코로나 때문에 말 좀 좀 줄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니 말을 못해서 많이 했다고 얘기 좀. 하자 좀. 아 저 앞으로 우리 그 IWS 방송 좀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시고요. 네네. 저도 많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노래 많이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김수타가 불러드릴 애창곡은 막걸리 한 잔. 아니 원래 막걸리 한 잔을 우리 저 김수타 가수님 원래 부르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부르잖아요 네, 히트치기 전에 예. 네,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김스타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강진 가수 선배님 노래더라고요 아. 예, 막걸리 한 잔을 다시 한번 예. 청해 듣겠습니다 김스타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걸리 예. 한 잔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도덩시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아셔도
살림 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지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